안녕, 나는 라진입니다. 언니는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1절에서 2장. 아주 원래는 세상이 없었어요. 해도 없었어요. 달도 없었어요. 별들도 없었어요. 하느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하느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해를 만들어야지. 하느님은 해를 만드셨어요. 해는 하루 종일 세상을 하나에게 볼수 있게 도와주지요. 달을 만들어야지. 달이 만들어야지. 달에는 밤에도 세상을 볼수 있게 도와주지요. 별이 만들어야지. 하느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별만 아니라 파닥파닥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하늘나라에 흔들리는 별들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새들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동물을 만들었어요. 들판 뛰어가는 야생 동물도 집에서 키우는 여러 동물뿐이 아니라 꿀꿀 기어다니는 벌레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만들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축복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아하셨어요. 요새 동안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행복하게 쉬었어요. 슬프고도 나쁜 일이 아닌 이야기를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쉘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혼자를 아담으로 보시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대요. 아담은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아내 하와를 만들었지요.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담은 하와의 동상을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도 조심해야 한 일이 가르쳐주세요.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만 동상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지 말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먹는 날에는 정력 죽일 것이다. 어느새 혼자 걷고 있던 하와는 거짓말쟁이 매미에게 다가왔어요. 하와, 이 갈비뼈 좀 먹어봐. 먹을 수 있지 않아? 하와가 대답했어요. 안 돼.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대답했어요. 하느님처럼 똑똑해질까봐 그리신 거야. 잘 들어와봐. 이 열매는 너를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줄 거야. 순간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하와는 자기뿐 아니라 남편의 아담에게도 먹게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와는 불구하고서 나온 입을 하나님이 죽게 될까봐 두려워 숨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벌을 내리셨어요. 뱀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아하는 나든가 아니면 가족끼리 지어입혀 10분 제대라든가 일등병가에 살수 없게 되었어요. 나든가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걸. 서로서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인과 알벌이 닫고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또 이거 드릴게요.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6장에서 7장. 긴 세월이 흘러서 땅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을 막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슬프셨어요. 세상에 물로 관리줘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친구가 노아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큰 배를 만들어라. 노아는 8명의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덮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비웃기만 했어요. 저 바보 산에 위해 배를 만들다니.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만드는 일이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배가 완성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동물들을 모두 노아의 배에 타라고 했어요. 아직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노아를 소중하게 노아 여덟 가족이 모두 가족도 모두 배에 탔어요. 하나님은 큰 배를 문을 닫으셨어요. 뭐 뿐이시던가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밤도 계속 비가 왔어요. 세상은 물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은 집도 산도 나무도 없고 물과 하늘만 보였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듣지 않던 사람들도 모두 물에 덮여 하나님의 성경 백부분 사람들 물에 덮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이 지켜주었어요. 얼마나 비가 왔을까요?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았어요. 빵에는 엉덩이가 되고, 엉덩이는 씻는 물이 되고, 씻어오는 강이 되도록 비가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족과 그리고 동물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었지요. 매일매일 노아는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지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노아. 창세기 8장. 세상은 50일 동안 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노아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나쁜 사람들 모두 덮었어요. 세상에는 노아의 배만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답니다. 며칠이 지나 노아는 찬물이었고 비둘기를 날려보았어요. 뒤로 있는 초록 이불을 풀고 나왔어요. 땅에 심겨진 나무에 다른 이불을 찾았다는 뜻이겠죠? 이제는 비도 그치고 땅도 드러났어요. 노아는 그의 가족들이 동물들을 배에서 나왔어요. 기쁨과 감사를 덮여주는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까지 하느님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마른 땅의 밭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노아는
돌덩이를 눌러 잡고 우리 피해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일곱 장기 비물로 만들어준 보지기를 하늘에 펼쳐주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물로 세상에 물려지 않길 것이다. 노아는 그의 가족, 어떻게 되지? 하나님은 일곱 장기 비물로 만들어진 보지기를 하늘에 펼쳐주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물로 세상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노아는 그의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의 앞에서 행복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노아는 홍수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세상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가인의 우르는 땅에 살던 75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떠나거라. 나를 믿고 너를 따르는 너에게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내 살몬의 밖에서 그린 이야기를 듣다가 그만 웃고 말았어요. 나는 할머니인데 어떻게 다해 알수 있을까? 그러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0세 될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인 주인 아들에게 웃음의 아들이란 뜻으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삭은 식숙하게 잘 지어 어느 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에 바쳐라.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 바치라면 이삭이 죽여야만 해요. 아브라함은 너무 슬펐어요. 아브라함은 살았던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동물을 잡아서 불을 태워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삭을 죽이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했어요. 다음날 새벽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산으로 떠났어요. 아버지는 이삭이 커다란 돌을 옮겨 하나님을 예배할 단에 쌓고 나무를 펴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묶여 물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그냥 죽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향해 들고 있던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그만! 하나님은 다급히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다루는 짓 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믿고 의지할 줄 알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숲에서 한 마리를 준비해 주었어요. 아브라함과 기쁨의 감사로 하나님을 제자로 했어요. 아브라함은 또 다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큰 복을 주고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삭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하늘을 뻗은 사다리로 본 야곱. 창세기 27장에서 28장. 야곱은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큰 형이 되기 위해 아버지가 형에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시아가는 아버지 형이 피해 엄마 말씀대로 집에 나와 멀리 간 중이랍니다. 야곱은 하곤돌이 걷고 떨어졌어요. 야곱은 아주 멀리 떨어진 만큼이나 걸었어요.
썸 하나 멀어질까요? 해가 지고 밤이 됐어요. 그리하여 멈췄어요. 그리고 잠이 잤어요. 그날 밤 야금 아주 멋진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커다란 사다리를 보았어요. 그 사다리는 하늘나라에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 사다리 위에서 천사가 올리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했어요. 맨 꼭대기에서 서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가 같이 갈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은 꿈에서 깨어 야곱은 꿈에서 깨어났어요. 일어나 앉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야곱이 말했어요. 하나님이랑 같이 계실 거야. 야곱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곧 바로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호! 야곱은 신났어요. 하나님과 같이 가족이길 원했거든요. 하지만 돌봐주길 바랬거든요. 이제 야곱은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원이 이뤄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이 이었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